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최악의 변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최악 오브 최악은 시간이 없다는 변명입니다. 쉬고 내일부터 하자. 아 이번 주 배렸어. 다음 주부터 하자. 자꾸 미뤄져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최악의 변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최악 오브 최악은 시간이 없다는 변명입니다. 이 변명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릴 겁니다. 왜 너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안 해? 그러면 뭐가 변명이 발라나오죠? 아 시간이 없어. 이게 한 변명이 한 7, 80%일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거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 의지, 어떤 목표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 말고는 대부분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한번 차분히 앉아서 체크를 해보세요. 불필요한 거를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지만 똑같은 조건인 게 딱 두 개. 죽는다. 그래서 시간은 유한하다. 진리예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00%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적인 요소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생각들.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망치는 게 뭐죠? 바로 비교하는 겁니다. 타인과의 비교. 비교는 다른 사람이랑 할 게 아니라 어제 나 자신과 하는 거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요. 그러려면 결단을 해줘야 돼. 포기를 해줘야 된다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에너지나 여러 가지 모든 자원들이 흘러가지 않게끔 잘 통제를 해서 여러분들 집중을 진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하나 하기는 힘든 거지 하나를 딱 해내면 두 번째는 쉬워지는 법이거든요. 대부분 힘든 사람들이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힘든 거거든요. 지금 열정이 넘쳐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자.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포기해야 돼요. 자잘한 즐거움 같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어떻게 해서 가장 내가 원하는 것들 달성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네 배, 열 배, 스무 배, 백 배, 천 배 노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난 지금까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만 하면서 정작 이렇게 죽기 살기로 미친 듯이 노력은 안 했었던 거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계 똑바로 하고 내 인생을 똑바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포기하고 넋놓고 있으면서 방치해선 절대 안 돼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오늘 내가 바꿔 나가야지. 성공한 애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애들인지 알아? 그대로 살면 전혀 성공 못하고 거의 대부분 살던 그 사람을 분쇄기에 갈아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한 사람들, 눈빛과 표정과 온몸부터 다 달라져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너무 달라졌어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더라고. 근데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바뀌지는 않거든. 내가 마스터키예요. 내가 키가 돼서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야 성공할 수도 있고 뭐든지 도전하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남이 열어주기를 원해요. 키를 자기 가지고 있는데 남이 어떻게 열어주죠? 말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그냥 바로 뒤처지는 거예요. 일정 부분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안 통할 수도 있는데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 이게 확 점핑할 때가 와요. 당장은 이게 구현되지 않고 발현되지 않고 당장은 이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어떤 생산적인 일을 했다면은 이 가치는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높아져 있을 거다. 아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24시간 동안 1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하루 24시간에 집중해야 한다.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조금씩 그리고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듯 하루 30분만이라도 시도해보면 결국 변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변화가 어려운 것은 당신만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31%의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그중 35%만 2개월 이상 습관을 유지하고 다시 그 중에서 19%만이 2년 이상 계획을 지켜 습관을 만든다고 한다.
이처럼 습관을 버리거나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시도하지 않으면 변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시도하다 보면 변화에 성공한 20%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나비효과처럼 더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